반도체 공장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전에는 한국하고 대만에서만 하면 됐는데 이제 나라들마다 다 공장을 짓고 있네요. 반도체 가격은 거의 공짜 수준 되지 않을까?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그게 치킨 게임이 돼서 정말 그 다음에는 뭐 삼성전자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 이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좀 걱정이 네. 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월째 무역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적이 거의 뭐 IMF 이후로 뭐 처음이다 네. 약간 그런 말이 들리는데 네. 그만큼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무역 적자 자체는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역은 뭐 그러니까 수출이 수입보다 적다는 건데 그야 뭐 수출이 많을 수도 있고 수입이 많을 수도 있고 수출이든 수입이든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이 더 많아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수출이 왜 줄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추락이라든가 한국 수출 구조, 수출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면 그거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미가 보여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네. 현재 수출 부진, 그러니까 현재 무역 적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첫째는 수입이 늘었다. 그 수입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맞아요. 예.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이거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었고 수출이 줄어든 것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고 또 반도체 수출 물량도 줄었고 그래서 반도체 수출액이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반도체가 중국 요인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가격, 반도체 가격,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준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보면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뭐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은 분명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석유, 가스 이런 거 덜 쓰겠다는 거잖아요. 석탄 뭐 이런 걸 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미국과 유럽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기업들에는 ESG 열풍이 또 불고 있잖아요. ESG 안 하면 기업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 ESG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런데 투자 안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석탄 투자, 석유 투자, 가스 투자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생산량이 줄잖아요.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사우디나 러시아나 이런 데가 생산량을 늘려서 채운 거죠. 사실은 좀 뭐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 이 서로 분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 뭐 이런, 러시아, 중국 이런 데가. 좀 그러니까 서방의 입장에서는, 서방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화석연료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느냐? 전혀 아니에요. 수요는 계속 늘어요.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우리가 뭐 전기를 과거보다 덜 쓰느냐. 거기다가 플러스 이 신흥국들에서는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나 인구가 줄어든다고 야단법석이지 대다수의 나라들에서는 인구가 다 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늘어난 인구들이 다 뭐 석탄 쓰고 석유 쓰고 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전기 그렇죠. 쓰고. 네. 네. 그런데 생산은 줄어들어요. 그걸 대체하겠다고 하는 태양광이며 풍력이며 이런 거를 늘리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제대로 전기가 생산이 되느냐? 그게 전기 생산이 잘 안 돼요. 거기서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은 줄어드는데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니 에너지 가격이 뛰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 우리는 그거를 다 수입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풍력도 잘 안 돼요. 태양광도 잘 안 돼요. 왜냐? 해가 그렇게 쨍쨍 나지를 않고요.
바람도 많이 불지는 않아요. 제주도를 빼고 나서는 바람 많이 부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하려면 뭐 안데스 산맥 같은데 또 북극 근처.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북쪽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데는 풍력 잘 되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도 수입해야 하고 그 이 수소도 수입을 해야 됩니다, 다. 그러니 근데 에너지 값은 올라가니 그거는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길게 보면. 자, 그런데 반도체는 또 어떠냐? 반도체 공장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곳곳에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네. 미국에 지금 도대체 반도체 공장이 몇 개가 지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뭐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가고 뭐 TSMC도 만들고 거기에 마이크론도 공장 늘리고 있지. 네,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도 그 미국 공장 짓고 있지. 유럽에도 짓지. 일본에도 짓지. 그전에는 한국하고 대만에서만 하면 됐는데 이제 나라들마다 다 공장을 짓고 있네요. 그러니 한 3년쯤 지나서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반도체가 그야말로 뭐 그야말로 발길에 채일 정도로 반도체가 많아질 거거든요. 생산이. 반도체 가격은 그 뭐 거의 공짜 수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러니 반도체 가격이 그럴 텐데 반도체 수출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또 어때요? 중국 뭐 계속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떨어지고 있으니 한국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중국에 대한 수출 별로 가능성 없다. 그렇다고 급격히 뭐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건 뭐 늘어나도 아주 조금 늘어나든가 아니면 감소하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 수출 무역 적자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다 말씀드렸던 게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재 매출액하고 시가총액, 주식가격하고를 비교해보면 알아요. 주식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보다든 미래를 더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Fortune 500, 세계 500대 기업, 그건 주로 매출액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14개가 들어있어요. 올해? 네. 작년인가? 네. 14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을 계산을 하면요. 거기에 올해는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거래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에 2개예요. 아, 2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0년 데이터를 보면 9개였어요. 아. 그게 2개로 줄어든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군데밖에 안 돼. 나머지 포스콘이 뭐 현대중공업이니 현대자동차니 다 탈락한 거죠. 그렇다고 매출이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포춘 500에는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시총은 다 탈락이에요. 왜? 미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게 주력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런데 시총에선 다 빠져 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하나도 못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치명적인 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인재가 없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뭐 다 기존 산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에서 뛰쳐나와서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현재는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주력 산업들도 다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니 뭐 배터리니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이 다 이제 자기 나라에다가 직접 공장을 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의 투자가 미국으로 그렇게 가면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같이 가야죠. 그래야 우리 고용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으로 못 가요.
제일 큰 문제가 뭐 그 나라의 이민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그게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영어예요. 아. 가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돼야 미국 노동자들하고 섞여서 같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이게 결국 교육 문제로 가는데. 그렇죠. 맞아요. 인재 문제 나오면 사실 교육이죠. 예. 네. 너무 그걸 안 한 거예요. 뭐, 수능에 묶여있지, 영어 공부 안 시키지. 영어 공부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명박 정부 때 영어 원어민 강사들 많이 뽑았거든요. 지금 다 나갔어요, 그 사람들. 다 내보낸 거지. 왜? 기존의 교사들이 이거 불편하거든. 외국인 거기 와있고 그러면. 그, 뭐, 대부분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 아, 참, 정말 안타깝죠. 교육 예산,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아이들 졸업하면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굳이 그래서 부모들이 따로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정말 치명적인데, 뭐 지금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투자가 다 밖으로 나가는데, 그럼 사람도 같이 나가면, 그러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 그게 안 된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뭐, 산업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그게 바로 시총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뭐 시총에 그나마 5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도체. 예, 그렇죠.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 어차피 네. 두 기업의 사업 모델이 비슷하니까. 네. 근데 이제 앞서서 또 말씀해 주신 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네. 또 이걸 최근에 나왔는데 완전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의 이기적인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 네. 전망이 많은데 삼성전자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이 반도체 비즈니스는 여전히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이 D램 분야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뭐 압도적으로 최고인 거고, 삼성전자가. 그런데 파운드리도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패블리스 기업들도. 네. 예. 왜냐하면 TSMC에만 발주를 하기에는 너무 좀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리스크가 크죠. 예, 한 군데만 주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분산 발주하는 차원에서라도 삼성전자에 주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만큼 또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인텔은 그 EUV 사용하는 기술이 한참 뒤진대요. 네. 그 일본의 유노가미 다카시라고 하는 이 반도체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TSMC는 EUV 장비를 1년에 100만 번 연습을 했는데, 뭐 삼성은 한 10만 번 연습을 했고, 인텔은 거의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예, 그 EUV 장비라고 하는 게 사용법이 정해져 있질 않은 거예요. 누구도 써본 적이 없고, 그냥 실험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비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거는 해보면서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답을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TSMC가 답을 만들어가는 거고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자기 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나마 삼성이 그 EUV를 제대로 쓸 줄 아는 기업인 겁니다. 인텔은 거의 그걸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여전히 삼성전자는 자기의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TSMC를 과연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지금까지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네. 그 정도 그냥 분산 발주하는 정도? 그걸 받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서 과연, 이익이 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율이 아직도 낮기 때문에. 아직도 뭐 의미 있는 규모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긴 하죠, 사실. 네. 네. 정확히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지만, 그 수율이 낮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낮은 거잖아요, 지금. 그 수율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이익률도 낮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정확한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살아남겠죠. 하지만 이제 큰 이익을 보기는 쉽지 않다. 왜냐? 너무 반도체 공장들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는 건 워낙 이 장비 집약적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물건을 쏟아내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안 하면은 그게 감가상각비로 다 비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물건을 쏟아내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장에 반도체가 발로 채이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 공장들, 지금 짓고 있는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쏟아져 나올 거다. 예,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그게 치킨게임이 돼서 뭐 그 중에 상당수는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되다 보면 생산이 안 나왔다. 예. 근데 그게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또 그것이 쓰러질 때 지금과 같은 미국의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억지로 또 살려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억지로. 지금까지는 미국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망하면 그건 네 문제고 그건 알아서 네가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미국이었는데 지금 미국의 정책, 칩스 액트라든가 또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바이든과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이 정책은 전혀 미국답지 않은 정책입니다. 이게 미국이 좀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예. 뭐 아무튼 그런데 이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 한은 치킨 게임에서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 만약에 죽어가는 기업을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계속 살려놓는다. 중국처럼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다음에는 뭐 삼성전자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처럼 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최종 승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한 5, 6년 후에. 아주 고통스럽겠지만. 한번 그 3년 후에 그 나오는 공급과잉 그 사이클을 한번 크게 겪고 나서 네. 살아남으면은 또 네. 거기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또 미국 정부가 나서서 막 이렇게 막 좀비 기업을 양산하지 않는 한 네. 다시 한번 또 사이클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DRAM 같은 경우는 하나만 딱 남을 수 있죠. 하나만 그렇게, 딱. 그렇겠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 그게 2000년대 이전에는 DRAM 기업이 뭐 20개도 넘었었거든요. 뭐 다 탈락하잖아요. 치킨게임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치킨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그 fab 공장을 지어놓으면 그 공장을 멈출 수 없으니 계속 쏟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망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뭐 경제 전반 그다음에 네. 산업 관점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네. 아유 저는 참 투자를 네. 뭐 그 직업 삼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기차나 배터리 쪽이 그래도 가장 유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국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이건 뭐라 그러나 안 보이게 그렇게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그나마도 미국의 공장을 만들었을 때 그 공장을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나라이고 중국은 아마도 그걸 못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본토에다가 공장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왜냐? 문화를 적응을 못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CATL 같은 데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운다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면 민주당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저 중국에다가는 못 준다라고 하는 법을 새로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배터리 업계에서 최소한, 미국 시장과
또 유럽 시장을 본다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가장 유망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전반적인 거시 경제 또 진단을 해주시면서 또 감춰져 있는 리스크까지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막 무슨 절망적이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리스크를 꼭 투자자들이 알고 네. 투자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또 유망한 산업, 또 반도체가 네.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잘 챙겨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하는 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호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